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모두쌤 임박사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 생각쌓기 영상으로 교사와 자기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교사로서 자기개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사로서의 자기개발은 학생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층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의 자기개발은 먼저 연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2급 정교사로 교단에 나와서 생활 하다가 몇 년 지나면 1급 정교사가 되죠. 이런 자격연수와 같은 연수가 있고요. 또 매년 학교마다 다르지만 60시간에서 90시간 가까이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 또 연수들이 있습니다. 직무연수 또는 자율연수의 이름으로 봤는데, 이런 연수들도 교사의 자기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수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업기술도 익히고, 또 학교 운영 노하우도 익히고, 또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연수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사의 자기개발과 관련해서는 대학원 진학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학원은 우리가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직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그 대학원 진학했던 그 석사 과정의 그 학문적인 성과가, 또는 박사를 가졌던 학위나 이런 것들이 승진을 할 때,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꼭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세부 상황 나중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자가 붙은 대학원, 교육대학원은 대부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교육대학원을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부생들, 전공자들하고 수업을 듣는 반면에,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 또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수업을 받기 때문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대학원도 다녔고 교육 대학원도 다녔습니다. 일반 대학원은 이제 영어 영문학 대학원 박사 과정을 다녔고요.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졸업할 때 이제 그 과정은 다 수료했고, 교수님하고 의견 차이로 인해서 논문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박사 학위는 받지 못했고 박사 과정은 수료했습니다. 나중에 교육심리 상담을 전공을 해서 이건 직무 관련성에 있는 대학원에서 또 박사 과정을 받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교감 자격 연수를 받고 있는데 많이 큰 도움이 돼서 제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로서 요즘 이제 그 자기개발을 위해서 유튜브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거기에 자극받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색한 것도 많고 영상의 질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니 매우 훌륭하고 그 내용도 매우 알찬 사이트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참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자극을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 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공부를 정말로 잘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러셨던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안목, 또 학생들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매우 뛰어나다고 저는, 저도 제가 교사이긴 하지만 자부하는 바이고요.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당연히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사로서 이 지위에 좀 편안하게 있다 보면 자기개발을 좀 게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기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된 말처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고 있는 혁신학교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사가 교육에만 좀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는 한번 물음표 하나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교육에만 조금 전념을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일에만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교육의 질은 뛰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 뭐 예산, 학교의 현실, 학부모들의 요구, 사회의 요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만 될 수는 없는 것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과 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점을 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두서없이 교사의 자기개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수라는 부분이 교사한테는 존재하고 또 대학원 진학이라는 부분, 그 요즘 막 핫하게 뜨고 있는 유튜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과 좀 다르거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모두 힘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좋은 학교, 아름다운 또 학교를 만들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